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철입니다. 자, 2019년 9월 22일 일요경마 유튜브 조철 스타일 일요경마 예상 들어갑니다. 자, 이게 금요경마 토요경마가 끝났고요. 자, 이제 일요경마입니다. 22일 일요경마. 자, 어제 금요경마에서는 완전히 상한가 한 4개 5개 때려 먹으면서 싹쓸이 했었고, 예, 오늘 토요경마, 아, 역시도 적중경자 적중경주 뭐 한 7개 정도가 나왔어요. 상한가도 포함해 가지고 배당도 또 짭짤한 중고배당 2~3개 포함해 갔고요. 예, 먼저 1경주부터 출발이 좋았죠. 1경주 백길이지만 1번 4번 4번 1번 농부의 수채화의 4번 대지여걸, 뭐 대끼리 배당 2배짜리긴 했습니다만은 한방으로 헛짓거리 안하고 완장으로 갖다 찍어 먹었고요. 자, 바로 다음 제주경마에서 또 시원한 중배당 고배당이 또 한구라 때려 나왔습니다. 3보까지 첫번째 상한가로 또 한방 때려 나왔는데요. 4번마 제천대성은 대가리인데, 자, 후차권에서 5번마 삼다전설이 대끼리 팔렸죠. 자, 우리 백판짜리 또 아나짜리 하나, 7번마 탐모라였습니다. 탐모라 4번 7번 43.3배 시원한 고배당으로 한방 나왔고, 거기에 3번마 광해전사가 또 붙으면서 3복승 70배 69.7배 43.3배 먹고 3복승 70배 먹고 시원하게 이게 상한가 또 초장부터 한구라가 걸려 들어왔습니다. 자, 바로 다음 과천 또 2경주였죠. 또 한방짜리입니다. 자, 7번마 화이트코멧, 4번마 페더럴킹, 7번 4번 4번 7번 4배짜리였습니다. 완장으로 갔다 또 한방 찍어 먹었고요. 자, 이런 거 한방 남들이 배당 노린다고 헛짓거리 할 때 우리는 한방 때려 먹는 겁니다. 1경주, 2경주. 거기 제주 1경주는 43배에 3복승 70배 먹고, 또 제주 2경주가 또 한번 배당으로 걸렸죠. 6번마 원동아트였습니다. 자, 인기순위 1위가 2번마 붉은매이기 때문에 2번마 붉은매 놓고 싹 구멍들이 뚫릴 때, 자, 우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6번마 원동이트 놓고, 예, 4번마 힘찬 세상이죠. 6번 4번 4번 6번 자, 이것도 역시 19.8배 복승식 20배가 나왔습니다. 예, 쌍승식은 40.9배가 나왔는데, 자, 제주 1경주에 이어서 2경주 역시도 중배당 고배당으로 때려 먹었고요. 예, 다음 과천 5경주가 메인 승부였는데, 야, 요게 아쉽게 본전으로 들어왔습니다. 11번 디터미네이션은 대가리인데, 7번마 스마트구나, 뭐 결론은 대끼리 3배짜리 들어왔는데 4.2배짜리 야,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김동수의 9번마 킹리 주력 한방 메인 한방으로 때렸는데, 이 9번마 킹리 김동수 기술 말머리가 조금 아쉬웠어요. 왜 이렇게 서두르고 나옵니까? 꾹 참고 날라왔으면 7번마 스마트구나 충분히 때려잡으면서 메인 한방 또 상한가 오는 건 오는 그림인데, 초반에 뭐 승부가 걸려서 그랬나요? 김동수가 좀 빨리 붙더라고, 9번마 킹리 가지고. 자, 결론은 붙다가 좀 걸음이 짧아졌는데 11번 7번 4.2배짜리 본전하고 말았고요. 자, 6경주입니다. 6경주 4번 7번 또 한방짜리였죠. 비상등의 매니스탠드 6.7배짜리 완장으로 또 한방 때리고, 2번마 라온 한니발 3복승이 8.3배 붙어갖고 왔습니다. 1256 제주 12 그 다음에 과천 9경주 또 메인이었죠. 최대 승부처 여기서 또 상한가가 한방 나왔습니다. 자, 4번마 컬러풀 조이는 대가리인데, 1번 나라라 힐, 2번 마이티럭, 3번 제이콥. 제가 어제 유튜브 이 조철 스타일 방송에서 1, 2, 3번 팔리는 놈 중에 두 마리 꺾는다 그랬죠. 자, 역시나 현장에서 약속드린 대로 1번, 2번 싹 꺾고,
3번마 제이콥의 왕틀로 갖다 때리고 6번 광마일 10번 프라이빗맨 딱 두 마리 맞췄죠 배당으로. 야, 이 3번마 제이콥이 좀 늦발을 하면서 우리 주력 맞고는 날라갔지만 여기서 어떻게 상한가 나왔습니까? 팔리는 거 싹 꺾고 6번마 광마일 10번마 프라이빗맨 딱 두 방 배당이었죠. 자, 그게 4번, 10번, 4번, 6번, 4번, 10번, 6번으로 들어왔는데 딱 요만큼 차예요. 4번, 6번으로 들어왔으면 야, 이게 복승식, 상승식도 한 구란데 뭐 4번, 10번, 12.6배 거기에 10번, 6번, 4번, 10번, 6번이 들어오면서 3복승이 또 상한가 걸렸죠. 또 한 번 걸렸습니다. 67.3배 제주 1경주에 이어서 이번 9경주 메인 승부에도 상한가가 67배 조철도 4번 10번 메인승부 5장 거기에 4번 10번 6번 3복승 1장 뭐 깔끔하게 상한가 1000만원 오버했습니다. 뭐 상한가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우리 조철 스타일 여러분들께 조철이 항상 예측권 20장 때린다면 때리는 거고 또 3복승 배당을 제가 불러드리는 거는 항상 조철은 3복승도 때려 먹었기 때문에 3복승 배당을 올리는 겁니다. 적중광고에. 3상승은 제가 적중광고 안 올리죠. 제가 사는 마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회원, 유튜브 회원님들은 3상승 뭐 이리저리 엮어서 조철의 대가리에 후차게 딱 엮어서 사시는 것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의 매사기고 여러분들의 촉이고 조철은 적중경주에 3상승 배당은 안 올리죠. 조철이 안 산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 메인 승부기 때문에 9경주 상한가 때린 거는 뭐 우리 기존 조철의 팬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시지만 요즘에 유튜브를 보고 들어오시는 이 신규 팬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가끔 상한가 때린 거 실전 베팅한 거 여러분들께 문자 회원님들한테는 배팅한 배팅 시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죠. 보내드리죠. 참고하시라고. 어떻게 배팅을 하고 쌍승식 복승식 기준 3복승은 어떻게 사는 거고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 초보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철에 직접 배팅한 배팅 시트를 보내드리죠. 이 구경주 상한가 이런 거는요 비록 주력이 아니더라도 받치기에 3복승 딱 세 구멍이죠. 4번 3번 주력에 사놓고 6번 10번 방어. 자, 3복승도 딱 세 근역입니다. 4, 3, 6텐에 4, 6텐 딱 세 구멍이죠. 자, 3복승이 67.3배 10만원 사갖고 670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때리고 받치기 4번 10번 8.6배짜리 9배짜리 5장 450만원 상한가 갓반이 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 토요 경마도 어제 금요 경마에 비해서는 좀 덜 했지만 제주 경마 43.3배 40.9배 두 개에 3복승 70배짜리에 거기에 또 구경주 메인 승부에 상한가 뭐 오늘 짭짤하게 그것도 어제 금요 경마보다는 못했지만 오늘 토요 경마도 역시나 조철 스타일로 깔끔하게 또 짭짤하게 챙겨 먹고 왔습니다. 자, 오늘 뭐 배팅이 좀 꼬이셨던 분들은 재미를 좀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배팅을 좀 야물게 뭐 3상까지 들어가셔가지고 야물게 하신 분들은 또 재미 좀 보셨을 거고 어차피 또 금요일 경마 토요일 경마가 다 끝났습니다. 끝난 건 항상 빨리빨리 잊어버려야죠. 자, 이제 금요일 토요일 잘 넘어왔고 이제 결승전 일요 경마인데요. 자, 오늘 일요 경마 역시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조철 스타일로 멋지게 완짱완짱 상한가 때리면서 한번 날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경주 첫 승부처가 일요 경마 첫 승부처가 이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2, 5, 7, 9, 11 2, 5, 7, 9, 11 그 다음에 부산교차는 4경주와 5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중후반부죠. 7경주, 9경주, 11경주, 그 다음에 부산교차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입니다. 나머지 일반 경주도
줄줄이 적중으로 또 날라갈 테니까요. 또 일요경무 하루도 마판 넘버원 조철과 함께 또 재밌는 하루, 기분 좋은 하루 한번 가보시자고요. 자, 오늘 승부처 특히나 메인 승부처가 7경주, 9경주, 11경주죠. 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메인 승부라는 거는 조철이 가장 힘을 주고 때리는 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그죠? 자, 오늘 중후반부에 7경주, 9경주, 11경주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명심을 하셔야 될 게, 뭐가 어쨌건 조철의 유튜브를 보고 조철의 문자를 신청하고 조철의 음성을 듣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분명히 7경주, 9경주, 11경주, 부산 5경주 다 이 중반부, 후반부에 메인 승부가 있는데 오전장에 초반에 무리하셔가지고 정작 메인 승부에서 조철이 상한가를 때렸니 한구라 했니 해도 속만 끓는 거죠. 오전장에 무리해가지고 조철이 메인이라는 거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겁니다. 그죠? 메인 승부 가기도 전에 벌써 돈 빠다리 나갔고 개털돼갖고 나는 못 샀단 말이지. 얼마나 열받아요. 그죠? 조철도 답답하고 마음 아프고. 그래서 항상 제가 그 유튜브 방송 채널에도 제가 영상을 올려놨지만 자금관리, 자금관리 꼭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자, 2, 5, 7, 9, 11 과천 2경주, 5경주, 7경주, 9경주, 11경주 그 다음에 부산교차 4경주, 5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 7경주, 9경주, 11경주고 부산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입니다. 자, 뭐 어제 오늘 아무튼 유튜브 보시는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이 자, 구독들 많이들 눌러주시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 이 방송 보시는 대로 구독 버튼 꼭 한번 꼭 눌러주시고 유튜브 방송 보시면 좋아요 알람까지 꼭 설정을 해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구독, 좋아요, 알람 항상 조철 스타일의 조철이 힘이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구독자 수가 조철이 우리 그 후배들보다 유튜브를 늦게 시작했어요. 뭐 조철이 좀 일찍 시작했으면 뭐 당연히 조철이 대가리 까고 있겠죠, 유튜브도. 근데 후배들보다 한 6개월, 7개월 제가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늦게 시작한지 뭐 유튜브 시작한 지 한 두 달 됐는데 뭐 두 달 만에 2,000명 넘은 놈은 조철이밖에 없죠. 마판 넘버원 조철이. 자, 아무튼 늦게 시작했어도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하면 조만간 조철이 대가리 까고 나갈 겁니다. 뭐 매출 넘버원, 유튜브 넘버원, 적중 넘버원, 배팅 넘버원, 대한민국 마판 넘버원 다 조철 아닙니까? 그죠? 뭐 어떤 놈들이 뭐 매출이 지네들 뭐 대한민국 1인이 뭐 어쩌고 저쩌고 똥나발 부는 소리 해도 조철이 가만히 있죠. 웃고만 있습니다. 웃고만. 아는 놈들은 다 아는 거고, 그죠? 지네들 먹고 살겠다고 그러는데 조철이 그냥 웃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유튜브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자, 오늘 일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돈질 들어갈 승부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입니다. 자, 국산 육군 1000m 별정 A형 경주고요. 자, 2경주 오늘 첫 번째 달라박 승부입니다. 자, 제가 2경주는 조철의 텍스트 풀어쓰기에 좀 잠깐 언급을 해놨죠. 자, 마뉴엘 기세 5번 안양제규어입니다. 안양제규어. 자, 요놈이 대가리가 팔려요. 육군 1000m 단거리인데. 야, 얘가 어떻게 대가리입니까? 지금 데뷔 6전을 뛰었는데 직전 경주에 딱 3착 올라온 거 한 번이 다입니다. 나머지 다 바닥이고. 거기다 골마겸기가 조금 뭐 좋아지긴 했다는데 아직도 골마겸기가 좀 남아있고.
자, 선엔 갈까요? 이거 선엔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안쪽에 3번마 황금신화 박으로니 얘 빠르죠. 유승환이의 8번마 함양 상림이라는 마필이 여기서 제일 빠릅니다. 일단 부탁되고 나가는데. 자, 이 아싸란 선행 마필도 아니고, 그렇다고 날라오는 추임 마필도 아니고, 직전 경주 3착 보여주고, 상대 마필들이 워낙 약한 놈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건 뭐, 대가리 와도 사실은 이상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주에서 5번마 안양제주 같은 거 대가리 놓고 때리는, 그런 경마는 하면 안 됩니다.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자, 5번마 안양제규어가 워낙 약편성을 만나가지고, 뭐, 꺾고 가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만은. 자, 5번마 안양제규어 정도는 한 방에 날릴, 때리고 들어올, 쌍승식 대가리까지 조철이 노리는 뭐, 마필이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고놈을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승부 보는 그런 경주인데요. 훈련시 모습, 뭐, 조철이 조교를 갖다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예상가는 아니지만은, 직전 경주 대비해서 훈련시 모습이 몇 더블, 따더블, 셋더블로 좋아진 놈, 한 놈. 자, 이번 경주에 분명히 이런 꼬물꼬물한 이런 허접한 편성에서는, 이 마필이 후반에 때리고 올라올 것 같습니다. 선행 가는 마필들이 전부 꿀꿀하기 때문에 짧아 보인다는 얘기죠. 이번 경주 훈련 잘 해놨고, 마필이 좀 왜소한 게 흠이지만, 팁을 드리면, 자, 이번 경주 주행 자세도 제일 좋고 기본 능력 분명히 있는 놈인데, 자, 이번 경주 기승기수 딱 바꿔놓고 제대로 한번 때려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인기순위가 많이 밀려있어요. 5번마 안양제규어까지 베팅권에 안고 가면서, 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자, 이 경주 첫 승부처 중배당으로 시원하게 배당으로 한방 뚫고 갈 테니까, 자, 이 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승부처 5경주입니다. 자, 국산 5군 1300 핸디캡이고요. 자, 5경주는 대가리 한 마리 놓고 후차 찍어먹기 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자, 단안가 기수의 1번마 켄 킹스캐리지. 자, 이마필 역시도 뭐 아싸라게 능력이 센 놈, 그런 놈은 아니지만, 자, 훈련시 모습도 그렇게 뭐 썩 그다지 좋아 보이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경마는 상대성이 있는 거죠. 조판을 잘 만났어요. 상대를 잘 만났다는 얘기죠. 별다란 놈들, 중하위권, 육군 중하위권 말들, 국산 5군에. 자, 1번 게이트 들어갔고, 코스 좋죠. 뭐, 선행 가는 놈들 보내놓고, 어쩐 전개가 왔든 강환민 마방에서 단아까 기수가 요거 두 번째 타는데 직전 경주에 대가리 한번 까고 승군 했는데, 자, 승군전 맞았는데 5군에 쓸만한 놈들이 없습니다. 여기 자 연투 가는 겁니다. 실전에서 좀 더 잘 뛰는 놈, 자, 1번마 킹스캐리지 놓고, 자, 후차권에 이놈 저놈이 많이 팔립니다. 요런 거 조철이 좋아하죠. 제대로 한방 찍어 먹어야죠. 자, 문세영 기수가 계시면 4번마 천하여지의 선행부터 해가지고 김용근이의 5번마 황금도야지, 거기에 김덕천이의 6번마 플라잉 블릿, 7번마 레드선, 외곽에 12번마 트루 루비까지 뭐 한 대여섯 마리가 빨갱이로 깜빠닥깜빠닥 걸 건데, 자, 중요한 거는요, 1번마 킹스캐리지도 확실한 대가리, 뭐 인기 1위로 팔리긴 합니다만은 완전히 단대가리 1.2배 3배 단순식 나오는 그런 대가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평균 배당이 높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먹을 콩이 좀 있다는 얘기죠. 자, 1번마 킹스 캐리지 대가리 놓고, 자, 후차권에 문세영이냐 김용근이냐 김덕현이냐 마누엘이냐 외곽에 안토니오냐, 자, 이 중에 세 놈 또 그냥 날라갈 놈들이 있습니다. 왜 팔리냐 이거지. 아무리 똥탕이라도 바람판 배당판에 바람만 이빨 잡아먹고, 배당판에 바람만 잡아먹고 모니터 비치지도 않을 놈들, 불도 못 킬 놈들이 세 마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놈 세 마리 싹 잡아 꺾어놓고 깔끔하게 요거 조철이 때리고 받치기 두 방으로 정리할 것 같은데,
자, 1번 막 킹스 캐리지 놓고 큰 배당은 아니지만 때리고 바치기 불안한 입김만 싹 꺾고 조철 스타일로 깔끔하게 한 방 찍어먹기 들어갑니다. 자, 오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 찍어먹기 한 방 제대로 한 방 꽂을 테니까 자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메인 승부 3개 남았죠. 후반부 7경주 9경주 11경주 자 우리 예측권 20장 또 메인 승부 상한가 때리러 가는 벤츠한테 때리러 가는 7경주 9경주 11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행운의 럭키 7 7경주입니다 자 국산 5군 1700 핸디캡이고요. 자 이것도 5군 똥탕들입니다. 5군 중하위권 말들 혼전성 접전인데 자 이번 경주 조철이 달라박스 노리는 대가리 한 마리가 딱 걸려있기 때문에 최대 승부로 또 한 방 때리고 들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의 인기 1위가요 유승환이의 4번마 호프킹덤입니다. 자 이거 신영철이가 직전 경주 쥐어짰고 직전에 6월 23일날 문세영이가 이빠이 쥐어짰고 5월달 6월달에 두번 2차 4월달에 3차 직전 경주 4차 초반이 너무 느립니다. 아무리 1700이라도 자 2kg 감량은 있습니다만은 4번마 호프킹덤이 대가리 팔리는데 이거 군침이 그냥 후카닥 돌아갑니다. 이번 경우 조철이 또 주중 관심마 올려드렸던 3번마 싱싱장수 있죠. 직전 경주에 비록 조재로 기수가 약한 편성이었습니다만은 늦발하고 완전히 바닥에서 그것도 시원시원하게 날라 들어왔죠. 아무리 약한 편성에서 우승하고 날라온 그런 마필입니다만은 5군 이번 경주 편성 역시도 4번 호프킹덤이 대가리 팔려요. 그만큼 덜덜한 편성이죠. 자 문세영으로 바꿔놨습니다. 2kg 감량 생겼습니다. 때려볼만 하죠. 4번마 호프킹덤이 대가리 팔리는데 자 3번마 싱싱장수도 있고 외곽에 멀로기수로 앉혀놓은 11번 매니스피드 있죠. 12번 청계성 기본능력 있죠. 이현정이로 또 바꿔놓은 10번마 블랙스프릿 자 이마필도 있죠. 김동수의 7번마 싱그러운 타임도 훈련식 컨디션 상당히 좋게 올라와 있고 또 하나 배당짜리 2번 게이트로 들어간 2번마 시티 챔프 느닷없는 백판에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트윈 마필 고배당 마필입니다. 자 이런 마필들이 온 뭐 혼전성 접전인데 자 그중에 대가리가 4번마 호프킹덤이 팔리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를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자 호프킹덤 뒤를 돌려놓고 이번 경주 대가리는 따로 있다. 4번마 호프킹덤 같은 거는 껌으로 보는 놈 어떤 배당이 됐든 이번 경주는 주력 한 방이면 무조건 상한가고 받치기로 들어와도 짭짤한 환수가 보장이 되는 자 7경주 달러박 승부입니다. 최대 승부 뭐 예측권 20장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뭐 예측권 한 10장 정도면 충분히 벤스한테 상한가 때릴 수 있는 그런 배당이 나오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자 행운의 럭키 7 7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벤스한데 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때릴 테니까 자 7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9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 1300 핸디캡 자 요것도 재밌는 메인 승부입니다. 4군의 혼합 4군 1300인데 국산마필이죠. 최근 4연타 때리고 있습니다. 1번마 초동법에 자 용근이가 탔는데 뭐 완전히 뭐 강대가리 팔리고 있죠. 완전히 강대가리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임자 만났습니다. 최근 싸워왔던 그런 상대들보다 자 이번 경주 외산마필 중에서도 노릴마필 있고 국산마필 중에서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1번마 초동보배가 과연 이번 경주 선행 가겠느냐 자 용근이 뭐 밀고 조지고 나가긴 하겠습니다만은 자 이게 이동진이의 4번마 질풍강자 이거 무시하면 안됩니다. 직전 5월 26일날 우리한테 시원하게 상한가 한구라 때려줬던 놈 아닙니까.
자, 출주 공백은 좀 있습니다만은 부담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거 기습 때리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4월 27일 경주에서는 총알같이 나갔다 한타 부족했었는데 아무튼 순발력 1번마 초동보배에 밀리지 않는 놈이고 자, 뭐 10번마 에이스찬 같은 거 5번마 고스트타운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순발력이 좀 있습니다. 자, 1번마 초동보배가 뭐 오리지널 왕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번 두 번째 메인 승부는요. 에, 아마 현장에서 내가 1번마 초동보배 일단은 주력 한 방으로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인기 1위 팔리는 1번마 초동보배를 놓고 때리는 마필이 아니다. 자, 쌍승시까지 뒤집어서 들어올 마필인데 계속 지금 아쉬움이 남기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자, 이제 1300m가 딱 걸렸어요. 드디어 요번 경주 쌍승시까지 노리는 대가리 한 놈이 있는데 구경주에 일단 대가리가 1번마 초동보배가 왕대가리가 팔리기 때문에 요건 한번 노려야 되겠다. 2번마 브리가디어 제네럴 자, 요 문세형으로 또 딱 바꿔놨죠. 다비드에서 거기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4번마 질풍강자 있죠. 거기에 100판짜리 부담량 감량 훅덜은 9번마 우정의 향기도 자, 요거는 줄어든 경주거리가 분명히 유리한 마필입니다. 거기에 멀러기수가 두 번째 타는 선취입 전개 가능한 11번 돌격 앞으로도 있고 직전 데뷔전에서 아쉬운 3착이었던 12번마 축복의 약속이 4키로 감량의 조상범위가 또 올라갔어요. 요 중에 하나 분명히 1번마 초동보배보다 저는 가랭이 사이즈 분명히 센 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1300m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자, 1번마 초동보배도 선행 갔다 비빈다든지 4번마 질풍강자가 때리고 나가버리면 김영근이 또 대가리 팔려놓고 빼먹었니 안 갔니 욕먹게 생겼습니다. 자, 구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벤스한테 때리러 가는 놈 요놈이 쌍승시까지 대가리다. 자, 상한깜방 때리러 갑니다. 자, 구경주에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1번마 초동보배 놓고 쫙 1열 정도로 구멍이 뚫릴 건데 자, 우리 징검다리 조철의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1번마 초동보배 부러지는 그림도 한번 그려봅니다. 조철에 달러박스 놓고 초동보배에다 일단 완짱으로 갖다 때리지만 초동보배가 부러지면 중배당 고배당까지 시원하게 상한깜방 오는 겁니다. 초동보배가 오면 완짱으로 상한깜방 찍는 거고 초동보배가 부러지면 받치는 막건이라도 중배당 고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 충분히 상한가 때리고 메인 승부 때려볼 만한 메리트가 있다. 자, 두 번째 메인 구경주 예측권 20장 벤스한데 시원하게 한방 작살 내려갈 테니까요. 자, 구경주 두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메인 마지막 경주입니다. 1호경마 11경주고요. 자, 2등급의 1400 핸디캡입니다. 자, 요거 깔끔하게 찍어먹기 한방 때리고 상한가 때리고 끝내자고요. 오늘 세 번째 승부경주 자, 바로 9번마 청담진이죠. 청담진이 연병을 하고 직전경주 우리 완짝 막건으로 상한가 한방 때려놨더니 강착이 돼버립니다. 야, 진짜 대가리 지진 났었죠. 우리 메인승부 상한가 한방 때렸던 그런 마필인데 8월 25일날 우리 추석 명절 때 이거 여러분들께 완전히 떡값 한보따리 해드렸는데 강착이 되면서 우리 팬들 좀 멘붕 왔었죠. 배당이나 작았어요. 기가 막히게 한방 한구라 때려놨는데 자, 9번마 청담진이 뭐 적정거리죠. 자, 뭐 이번 경주는 9번마 청담진이가 앞에까지 가는데 별 문제 없을 겁니다. 2번마 성파 뭐 이런 마필들 있고 4번 문세영의 구름왕자 있지만 자, 일단은 김용근이가 청담진이 이번에 앞방으로 지지고 나갈 것으로 봅니다. 자, 마지막 11경주 메인 승부의 쌍복 대가리는 자, 바로 9번마 청담진이고요. 자, 의심하지 않는 대가리 9번마 청담진이를 놓고 자, 예측권 20장 어디다가 때릴 거냐 이거죠. 안쪽에
선행가는 2번 성파, 3성 삼성동행, 4번 구름왕자, 2, 3, 4 앞전출하에 가고, 자 5번 크레이지 위키, 6번 슈퍼플로이드까지 취입으로 때리고 올 수 있는 놈입니다. 자 2, 3, 4, 5, 6 2, 3, 4, 5, 6 자 요 중에 일단 두 마리는 현장에서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아마 9번마 청담진이 놓고 2, 3, 4, 5, 6이 팔릴 건데, 자 일단 두 마리는 여기서 확실하게 꺾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거니까, 자 때리고 받치기로 들어가는데 때리고에 걸려야죠. 때리고에 주력 한방 노리는 놈 하나. 자 이번 경주 대비 훈련시 모습이 좀 제가 볼 때는 약한 듯 해요. 그래서 이게 배당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훈련이라는 거는 세다고 좋은 게 아니다. 자 우리 조교빨로 강조하는 우리 조교 예상가들이 아마 대끼리 배당 잡아먹을 것 같은데, 자 이 마필이 조철이 눈깔에는 조교가 약하고 승부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컨디션 조절 잘 해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아마 덜 볼 것 같은데 현장에서 바람이 불어도 요게 좀 덜 불 것 같아요.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이 짜봉짜봉한 배당으로 짭짤하게 한 거라 찍어 먹자고요. 자 9번마 청담진이 놓고 불안한 인기마 두 마리 날려버리고 때리고 받치기로 찍어 먹기 한방. 9번 청담진이 놓고 요거 상한가 또 딱 걸렸다. 벤스한테 때리러 갑니다. 마지막 11경주 메인 승부. 9번마 청담진이 놓고 한 구라 때려 먹으러 간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부산 경마 잡으러 가야죠. 자, 부산 경마는 4경주하고 5경주. 딱 두 개 골랐습니다. 자, 먼저 1요 부산 4경주입니다. 혼합 4군의 1600 핸디캡. 자 금요경마는 조철이 부산경마 싹쓸이 했죠. 그저께 조철의 소속사 경마왕의 부산 뭐 아직까지도 환수 대가리 적중 대가리 사진 반짝반짝 붙어있죠. 배당도 좋았고 환수도 좋았고 상한가 좋았고, 자 이거 일요일까지 상한가 또 싹쓸이 해야죠. 자 부산 4경주입니다 혼합 4군의 1600 핸디캡. 자 요건 4경주 승부는요 이 대가리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아마 대끼리 배당이 한 8배 10배가 나올 건데 어떤 거에 걸려도 대가리만 잘 잡으면 되는 건데, 자 임성시리로 바꾸는 1번마 장안질주 추입, 자 최시대 3번마 기적의 적토마, 거기에 이어시기에 6번마 토네이도 킹, 요하니스의 11번 영광의 치얼스, 1번 3번 6번 11번이죠. 1번 3번 6번 11번. 자, 요 네 마리가 팔릴 것 같은데 거기에 W 하나 해놓으십시오. 최은경의 1.5 감량 있는 8번마 휙. 어쨌거나 요거는 배팅권에 안고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대가리는 못 놔도. 자,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보시는 팬 여러분들께 팁 드리는 거 8번마 휙. 선복승이라도 꼭 안고 가야 되는 배당 마필이고. 자 1번 3번 6번 11번 네 마리가 엎치락뒤치락 팔리는데, 자 이 중에 노코 때를 대가리 달러박스 대가리가 분명히 있는데 1번 3번 6번 11번 이놈들이 엎치락뒤치락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다 팔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경주 승부입니다. 혼전 접전 아니라는 얘기죠. 배당판에서는 혼전 접전으로 팔리는데 조철이 노리는 요놈이 대가리다.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자, 때리고 받치기로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자, 쌍승시까지 노리면서, 1번, 3번, 6번, 11번 중에, 불안한 인기마도 있고,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도 있고, 그놈을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자, 배당마 8번마 휘까지 안고 가면서, 자, 부산 4경주 달러박스 승부, 중배당으로 때리고 들어갑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부산 메인 연타 메인 5경주입니다 4경주 5경주인데요 자 부산 5경주 예측권 20장 메인 혼합 3군의 1200 핸디캡입니다. 자 이 5경주도요 4경주하고
피식거리한 그런 조판입니다. 근데 이 어떻게 보면 5경주가 배당이 조금 더 나올 것 같은데. 4경주도 4마리 접전이라 그랬죠. 자, 이번 5경주도요. 2번 알파로너부터 해갖고 8번 영광의 시대, 9번 쭉, 11번 돼지챔프. 자, 2번, 8번, 9번, 11번. 이것도 역시 4마리가 또 엎치락뒤치락 팔려요. 4경주하고 똑같이 배당판 갑니다. 어떤 놈이 대가리도 없고 어떤 놈이 뭐 안 팔리는 것도 없고 4마리가 엇비슷하게 팔리는데 똑같아요. 4경주하고. 근데 요게 배당이 좀 더 나올 것 같은데 조철이 볼 때는 이거 접전 아니에요. 이것도 대가리 있습니다. 믿는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대가리 하나 놓고 또 4마리 비슷하게 팔린다 그랬죠. 왜 팔리냐 이거. 조철이 눈깔에는 얘는 팔려주면 땡큐인데. 자, 고 불안한 인기마피를 사정없이 꺾어내면 이거 무조건 메인승부 항구로 하는 겁니다. 많아봐야 한 3방 정도 갈 것 같은데 3방이면 이거 어떤 거에 걸려도 동등 3방 까도 되고 주력 한방 때리면 상한이죠. 반주력으로 들어와도 준상한가는 들어올 겁니다. 자, 인기마 하나를 꺾고 대가리 하나 놓고 자 메인승부 중배당으로 때리고 들어가는 이거 무조건 상한가에 무조건 상한가. 자신있게 부산 5경주는 여러분들 자금 관리 꼭 해놓으셨고 부산 경마 오늘 1여 경마 중에서 제일 자신있는게 바로 부산 5경주 메인입니다. 최대 승부로 중배당으로 여러분들께 한구라 해드릴테니까. 자, 부산 5경주 예측권 20장 벤싼데 중배당으로 상한가 한방 때리고 갑니다. 자,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조철도 한구라 멋지게 한구라 선사해 드릴 테니까 자 부산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9월 22일 1여 경마 유튜브 조철 스타일 1여 경마 예상 모두 마쳤는데요. 자 오늘 승부처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 5 7, 9, 11, 2, 5, 7, 9, 11, 부산 4경주, 5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 7경주, 9경주, 11경주, 부산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금관리, 후반부 메인까지 꼭 자금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뒤에서 한 개, 두 개만 걸려도 한 방에 역전되고, 혹시 안 좋고 있더라도, 자, 만약에 따고 있으면 여기서 5, 3마리 그냥 문지방 넘어가는 겁니다. 자, 2, 5, 7, 9, 11. 2, 5, 7, 9, 11. 부산교차 4경주, 5경주고요. 자, 메인 7, 9, 11, 부산 5. 자, 이렇게 메인 들어가고. 자, 뭐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에 시청하신 분들,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좀 꼭 눌러주시고 자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서 자 조철 스타일 얼른 유튜브에서도 대가리 치게 좀 여러분들이 많이 밀어주십시오. 자 아무튼 1여 경마 시청해주신 팬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자 조철은 자 내일 1여 경마에서도 열심히 한번 달려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